일단 도화살이라고 하죠, 우리가. 신의 가물, 기운이 조금 있어요. 신기가 좀 있다, 이렇게 네, 표현하는 그렇죠. 거죠. 네. 신기가 조금 있어요. 신기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조금 사람이 붙어요. 주변에? 네네. 또 이런, 자꾸만 사람들이 와서 들러붙고 자기 얘기하고 막 그래요. 네. 스승님 이야기는 아니죠? 저는. 손에 가만히 못 있으시지. 그래서 약간 그렇게 바람길이 있는 사람들은 약간 신기가 조금 있는 사람들, 일부 종사 못하시는 분들, 여자나 남자나 그런 분들은 다 약간 신의 가물 기운이 조금씩 있어요. 직접 병적으로 바람 피고 막 그런 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좀 그런 가물이 좀 있다는 거네요, 선생님. 네네, 한 사람은 만족 못하고 그리고 주변에게 주목을 받고 싶어하죠. 그러면 그런 거를 좀 네.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것도 풀수 있는 방법은 부적으로 좀 네, 조금 눌러 놓은 건 놓을 수 있고요.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. 네. 사람 보내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이 나이가 결혼한 사람이라든지 네. 나의 연인이 네. 너무 이 바람기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주변에 이성이 많아요. 그래서 네. 그것 때문에 내가 되게 속상한 일이 많으면은 네. 그런 걸좀 누를 수 있는 방법이 부적 말고는 좀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, 다른 사람 만나야죠.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. 그런 사람을 만나서 참고 살수 있으면 가는 거죠. 근데 그런 사람 바뀌지 않아요. 왜냐면 그 아무리 노력해도 꼬여요, 또 사람이. 이 사람도 이 여자친구를 위해서, 남자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도 꼬여요, 진짜. 근데 그게 막 외모라든지 외관상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. 근데 왜 이렇게 억울해 보이시죠, 선생님? 되게 제가 그러거든요. 네네네. 되게 격분하셔가지고. 억울해요. 네. 되게 억울한데 꼬여요.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. 그렇기 네.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정도로 지키고 다 차단을 해도 꼬여요. 꼬일 수밖에. 그러면 이 사람은 또 그러네 이러는데 내가 안 그랬는데. 살짝 옛날 생각이 좀 화가 나신 것 같은데, 그게. 그건 아니죠. 아니, 네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또 오해한다고요. 그쵸, 네. 알겠습니다. 화가 더 나실 것 같아서 이 질문, 다른 아니에요. 질문을 좀 돌릴게요, 네. 선생님. 그러면은, 선생님이 어쨌든, 선생님도 여자잖아요. 네네. 그러면은, 이 영상을 보는 여성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. 네. 여성분들한테, 선생님이 봤을 때, 무당으로서든, 사람으로서든, 이런 남자는 정말 좀 조심해라 하는 남자가 있다면 어떤 유형의 남자를 좀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? 남자는 다 조심해야 돼요, 남자 사실은. 조심. 네네. 남자는 다 조심해야 돼요, 사실. 여자도 솔직히 다 조심해야 되고요. 남자도 다 조심해야 되고요. 겉과 속이 다른 게다 인간이라고. 남자는 특히나 자기 가족이나 자기 거에 대해서 오픈하지 않는 거. 그런 남자들 있잖아요. 뭔가 숨기는 게 있는 사람들? 굉장히 뭐 이렇게 비밀스럽게 뭐 숨기고, 유명한 사람들. 자기 주소지조차도 얘기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네. 왜? 뭐 그런 사람들. 그런 남자들 조심하셔야 되고. 일단 제일 먼저 일단 폭력적인 남자들 있잖아요. 술 먹고 약간 폭력적인 모습 보이면 일단 그 남자는 아웃. 일단 뭐 바람기는 뭐 그렇다 쳐도 폭력기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.